안녕. 오늘은 제가 4월 달에 구매했던 66걸즈 아이템 찐 내돈내산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진짜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구매했던 아이템들부터 구매해서 입어본 지 한 달째, 한 달 리뷰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를 한번 하울을 해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여행 계획이 있는데 여행 갈 때도 입고 좀 편하게 입고 싶은 원피스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한 벌을 사면은 쭉 입을 수 있는 그런 갓성비템을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를 좀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약간 플라워 패턴은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완전 도트도 아니고 이름부터가 불규칙 도트롱 원피스였나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패턴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퀘어넥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이게 이 넥라인이 다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내려서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나 좀 이렇게 꾸며 입고 싶은 날에는 내려서 오프숄더로 입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촬영할 때부터 조금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짜잔! 이 아우터 제가 좀 많이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려가지고 좀 아실텐데 이런 봄짬바! 제가 봄짬바가 없거든요. 제가 이걸 사서 입어본 지 한 달이 됐거든요. 한 달 동안 입어봤는데 진짜 찐 만족합니다. 정말 추리닝이나 조거팬츠에 입어도 잘 어울리는데 이런 원피스에 입어도 잘 어울려요. 조거팬츠나 이런 코디는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나 평소에 제가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해서 많이 아실 것 같길래 제가 이 원피스에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 원피스에 이 자켓을 처음 입어봐요. 근데 너무 약간 힙하고 뭔가 시크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완전 오늘 처음 입어보고 완전 만족했어요. 진짜 이거 정말 신기하고 예뻐요. 가죽도 아니고 실크 같은 것도 아니고 딱 적당히 저는 먹부리기 좋은 아우터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원피스 입고 온 거 진짜 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블라우스도 구매를 했는데요. 블라우스를 두고 온 거예요. 저는 이 블라우스도 업데이트 되자마자 주문을 했던 아이템인데 제가 이 블라우스랑 또 다른 거랑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거 스퀘어넥 원피스도 샀고 이렇게 뭔가 저는 카라가 풍성한 그런 상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레이스 카라 블라우스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비스티의 원피스에 입어도 잘 어울리고 또 청바지에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스티의 원피스 안에 그냥 반팔을 입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밋밋한 반팔보다는 뭔가 딱 이 블라우스랑 함께 코디해주면 훨씬 꾸민 것 같고 뭔가 산뜻한 분위기도 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노명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비침 정도. 이게 하얀색 블라우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침 정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두운 색 속옷을 입고 입어봤는데도 이게 딱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는 딱 적당한 그 뭔가 탄탄한 블라우스 면소되어가지고 어두운 색 속옷을 입어도 은은하게 괜찮게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봄이고 여름이고 딱 이 예쁜 옷 입기 좋은 날씨들이잖아요. 이 원피스도 딱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요즘에 입기 딱 너무 좋은 그런 날씨여가지고 웬만한 예쁜 것들은 업데이트 되자마자 품절이 되거나 재입고가 걸리거나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매일매일 66걸즈를 한 네다섯 번은 진짜 매일매일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66걸즈 들어가 보는 건 꼭 들어가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진짜 바로 구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예쁜 옷을 놓치기 너무 쉬운 계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용룡님들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다면 진짜 주저하지 말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짜잔! 이 맨투맨 반팔티를 구매를 했어요. 엄청 크죠? 이거 사이즈가 얼마나 되려나? 진짜 엄청 커요. 그냥 가볍게 면으로 찰랑찰랑 시원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지만 뭔가 이렇게 도톰하게 딱 뭔가 핏이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맨투맨 티셔츠를 보자마자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 여기서 제가 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여기 이게 프린팅이 아니라 자수더라고요. 이 맨투맨 티셔츠에다가 베리로즈 반바지를 입었는데 저 오늘 이대로 입고 친구네 놀러 가거든요.
어차피 저녁에 갈 거니까 편한 옷 입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맨스맨 팔티에다가 그 베리로즈 반바지 입고 오늘 친구네 가서 놀 거예요. 진짜 이런 맨투맨 박시 반팔티 완전 추천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4월달에 쇼핑했던 아이템들을 이렇게 짜라랑 보여드렸어요. 요즘에 진짜 품절이거나 재입고 걸리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품절이 될까봐 좀 조마조마하긴 한데 제가 진짜 찐 만족하는 아이템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나시도 필요하고 여름 니트도 필요하고 좀 필요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를 또 조만간 쇼핑을 해서 찐 내돈내산 타올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